배우 윤여정이 배우 인생 최초로 부산 사투리를 선보이기 위해 석 달간 선생님과 합숙을 했다고 밝혔다. 윤여정은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개봉을 앞둔 9일 오후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.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어려서 헤어진 아들에게 미안함을 늘 돌봐줘야 하는 다른 아들에게 안쓰러움을 지닌 어머니 인숙으로 분한 윤여정은 부산 사투리로 연기를 선보여 눈길을 모았다. 스스로의 사투리 연기에 짠물 평가를 내놓은 윤여정은 그것도 선생님과 합숙을 하면서 석 달을 연습한 거다. 부산 사투리가 굉장히 힘든 것더라. 중국말처럼 성조가 있는데 그걸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. 그곳 출신이 아니면 못한다더라라고 털어놨다. 그는 지금은 사람들이 사투리 연기를 하면 저거 서울말이다 하고 적발하는 정도다. 제가 보니 못한 것 같아서 부러웠다고 말했다. 윤여정은 부산 애가 보더니 선생님이 죽어라 연습을 했다는 건 알겠다고 하겠더라. 네이티브처럼 못했지만 연습은 많이 했다는 이야기였다며 선생님이 석 달 동안 우리 집에서 자고 먹으면서 연습했다고 설명했다. 그는 하루에 전체 시나리오를 세 번씩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한 번씩 했더니 사투리 선생님이 쓰러지더라. 나 좀 자면 안 되냐고 해서 하루에 두 번씩만 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.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은 한물간 전직 복서 조화가 17년 만에 헤어진 엄마 인숙, 서번트 증후군 동생 진태를 만나 벌어지는 일을 담은 휴먼 드라마다. 영화는 오는 17일 개봉을 앞두었다.